있습니다. 자, 이제 파리를 시작해 볼까요? 2019년 8월 10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미 잠깐만.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 거구나. 그렇지. 그럼 가주지. 바로 수신한 조합이야.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지금 방폭이 심하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갔다 올게요.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방폭이 될것 같으니까. 계세요. 소리 들은 사람, 나한테서 가까운 데서 지금 소리를 계속 냈거든. 틀림없이 저 건물 내가 2층으로 가면 틀림없이 따라올 거야. 저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은 망자를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제 파리를 시작해 볼까요? 이제 파리를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그쪽 보니까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스무사이 가겠습니다. 기운 자체가 숨기고 있는 기운도 아니에요. 제 현장에 있는 이 코리는 확실히 느낍니다. 기운 자체가 그래요, 그냥. 약해요. 라커니의 기운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담배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갖추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얘기 안 하시면은 제가 이대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때는 저도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말했습니다. 담배 놓고 갈 테니까. 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교통사고? 생전에 혀가 조금 짧지 않았나? 교통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좀 어눌해요.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자대 말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운전면허 딴지 3개월? 면허 딴지가 3개월? 운전미숙? 운전면허 딴지 3개월? 말씀하기 불편하시면은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 자, 말씀하고 싶을 때 말씀하세요. 혹시 동승자가 있어요? 혼자? 제가 괜히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나요? 말씀하기가 아, 말씀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아, 그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 괜히 제가 그 생전의 아픔을 제가 다시 되뇌이게 했나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안 되겠어.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굉장히 이 망자의 생전의 아픔을 내가 좀 다시 이거 끄집어낸 것 같아요. 잠깐만, 보편으로 자꾸 고민해. 또 자세한 내막까지 들어보면은 또 뭔가 자세한 내막을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